증가할까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환경 위험도 평가 지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감염경로 조사된 비율, 그러니까 감염경로가 아직 확실히 나는 비율을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게 여전히 추석 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한 2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순간에 누군가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을 못한 상황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니까 5명 가운데 한 명은 언제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른다는 무증상이 내지는 경미한 증상을 가진 어떤 경우는 숨은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세웠던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 5%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신규 확진자 수치가 지금 상태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단계로 내리는 게 괜찮을지요? 근데 지금 상태 방역적인 측면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현 단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더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권 안쪽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현장 연결하고 이것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000명.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신규로 19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73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오늘 12시를 기울고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 때문에 통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북한 행운 교회와 관련지 한 명이 추가되어 총 5명입니다. 한국군과 한 명이 추가되어 총 47명이 누적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군부대 관련해서 한 명이 추가되어 총 37명 전원이 군인이며 확진자입니다.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이 추가되어 현재